내가 두 개로 나눠져. 빵 좋은 놈 있고, 실한 놈 있고, 두 종류. 그래요? 형님께서 제일 큰 거, 한 몇 자리 정도 잡아봤어요? 37. 37? 오. 37은 몇 마리 잡았어요? 7, 36, 34. 그거 잘 나오네?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잡은 월척 하면은, 한 50마리 될 거예요. 50마리 잡았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무고입니다. 오늘 올라무고 위치한 곳은요, 담양에 있는 창평천이라는 곳입니다. 창평천. 짠. 뒷 배경 보이시나요? 짠. 굉장히 작은 천입니다. 오늘은 이 다리 바로 아래 저자리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는 제가 두 번 정도 출조를 해봤었는데 올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중간에 철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좀 괜찮았죠. 날씨가 맑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이곳은요, 일단은 글루텐 사용이 안 돼요. 잡어가 상당히 많아요. 갈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글루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옥수수를 써야 됩니다. 옥수수를. 오늘 공략할 포인트는 저기 줄풀하고 마름 사이 있죠. 저쪽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그다음에 여기 정면 맹탕, 그리고 여기 수초 맹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가장 긴 데는 4.0칸이고요. 저기 다리 아래쪽으로 지금 투척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짧은 데들은 전부 다 이 마름 앞쪽으로 다 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심은 한 1m 20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물색 괜찮고 유속이 살짝 있어 보이는데 유속이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유속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유속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놀라운 TV 시작입니다. Let's go! 아, 났어. 빨리 났어. 한 마리 났어. 아, 찔러 죽여주네. 제가 가장 예상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왼쪽. 저 다리 아래. 줄풀하고 마름 사이에. 찔러님 굉장히 이뻤어요. 중후하게 올려줬습니다. 중후하게. 사이즈는요. 어라. 어라. 7친 줄 알았는데 꼬레 8치네. 꼬레 8칩니다. 빨리 방생해주고 더 멋진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가 좋네요. 첫 스타트가 좋아. 방생이다. 잘 가라. 일단은 기분 좋게 첫 수가 나와줬고요. 오늘은 저분이 불렀습니다. 낚시라는 게 참 그래요. 뭔가 처음에 낚시를 출조했을 때는 큰 설렘을 갖고 오잖아요. 배 피면서부터 점점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나올까? 한 30분 정도 지나면 느낌이 꽝 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한 마리가 탁 나와주면 야, 그날 하룻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해. 지금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정말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필드스텝으로 뛰고 있는 이스케이프에서 지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사 매장 할인이고요. 홈페이지에서는 9월 8일부터
9월 8일부터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전품목입니다. 바다, 민물 할 거 없이 전품목 지금 세일이 다 들어갔고요. 세일 폭이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지금 새 제품을 중고값에 살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힘새 좋은 천명거 레드 제품. 이 제품이 레드만 있는 게 아니고 블랙도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 블랙도 있고, 뭐, 가방, 자대. 이스케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자대잖아요, 자대. 자대도 지금 큰 세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득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기가 막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저는 첫 수 잡고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7마리, 8마리 이상은 잡더라고요. 예. 딱 잡히면 한 마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잡아. 조용하다. 물소리밖에 안 난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56분. 8시가 다 됐습니다. 8시가 다 됐어. 9시가 넘어야 고깃집이 붙으려나. 샘물이 저쪽에서 이게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기대는 했거든요. 조금 기대했어요. 원래 밤낚시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큰 기대는 안고 왔는데도, 샘물이 들어오는 걸 봐서, 아, 그래도 몇 마리는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입질 한번 받고 나서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요. 아예 뭐 잡어 입질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뚝.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리소문 없이 쪽바네. 붕어인데요. 붕어들이 왜 이렇게 쪼꼬랐지? 꼭 개곡지 붕어처럼 쪼꼬랐어요. 저 여덟치가 이렇게 마른 걸 처음 봤습니다. 개곡지가도 이렇게 마르진 않는데. 이제 빨리 방생해주고 더 멋진 사이즈 한번 기다려보시게요. 이제 빨리 방생해줄게요. 살 좀 짜라. 보통 개곡지를 가더라도 붕어들이 아무리 말라도요, 월척급 정도 나오면 빵은 괜찮더라고요. 좀 더 큰 사이즈를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시간이 8시 41분입니다. 지금 두 마리째 잡고 나서는 거의 한 3, 40분 정도 지났는데 입질이 없어요. 잡어 입질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글루텐을 끼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루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인분께서는 글루텐을 절대 쓰지 말아야 했거든요. 잡어 선어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제가 전에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밤이고 입질이 없고 뭐라도 해봐야 돼요. 멍청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글루텐, 옥수수온 글루텐으로 지금 반죽 해놨고요. 좀 숙성 될 때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투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글루텐 넣으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구나. 끌고 다니냐. 야, 씨, 붕어네.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붕어였어, 붕어. 붕어였어.
가본 줄 알았는데 붕어가 났습니다. 아, 얘는 아까보다 더 꼬랐습니다. 얘는 아까보다 더 꼬랐어. 뭐 이런 붕어들이 다 나오지. 얘는 영광 굴비보다 더 말랐어. 바로 방생할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잘 가라. 이제 올라온다 해서. 오야! 와! 오! 야! 글루텐에 반응하는데? 왜 붕어들이 다 이렇게 생겼지? 얘도 똑같아요. 어, 그냥 길어. 살도 없이 길어. 이 못 먹은 놈들. 누가 막 날라온다. 어디 갔어? 이리 와. 이런 놈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놈들이. 얘 정식 이름이 뭐죠? 얘가 갈견이 아닌가? 이런 놈들이 여기에 이 천에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글루텐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글루텐으로 좀만 더 해보다가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옥수수로 다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로 가는 게 맞겠죠? 여기 원래 붕어들이 이런 붕어들만 나오나?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붕어들이 이상한 붕어들이 나와. 형님. 여기 붕어들이 이상해. 붕어들이 빼빼 말라갖고 고춧게 생겼어. 아, 얘가 두 개로 나라져. 빵 좋은 놈 있고, 실한 놈 있고, 두 종류. 그래요? 응. 여기서 제일 큰 거 한 몇 자리 정도 잡아봤어요? 37. 37? 오. 37은 몇 마리 잡았어요? 37, 36, 34. 뭐 잘 나오네?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잡은 월척 하면은 한 50마리 될 거예요. 50마리 잡았다고요? 그래요? 근데 왜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지금 내가 날짜? 저도 운이 좋으면 여기서 허리급 이상 되는 것들 몇 마리 잡을 수 있겠는데요? 37, 8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왜 이래야 오늘? 오늘 왜 이래야 나는? 조금만 더 쪼여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어요. 벌써 9시 40분 되어버렸네. 9시 40분. 원래는 10시 반까지 계획하고 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정신 집중해가지고 바짝 쪼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루텐은 다 빼버렸고요. 현재는 옥수수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이즈가 점점 자라지고 있습니다. 넷이. 그 37, 8은 언제 나오는 겨? 진짜 궁금하네. 큰 놈들이 사나? 아이고. 왔다! 얘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 그쵸? 얘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해. 빨리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정도 됐네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질 들어온 거 보니까 긴 데서는 입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앞에 짧은 데서만 입질이 전부 다 들어오네요. 오늘 잡은 붕어들은 6치 같은 8치? 살이 없는, 체구가 없는 붕어들 잡았는데, 아까 말을 좀 들어보니까 월척급만 되면 빵이 상당히 좀 좋대요. 상당히 좋대요. 그리고 저녁장보다는 아침장이 되게 활발하고,
다음에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이 된다 하면 아침장을 꼭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밌게 좀 낚시를 했어요. 비록 붕어는 작고 좀 아담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